로보틱 DJ로 보자. 부산 한번 봐줄까요? 부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풍력 발전과 부산 중공업 허딩이죠. 밥캣 제품들인 것 같은데 여기 트래커. 부산 밥캣 유명하죠 여러모로. 미국은 농업도 최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땅이 워낙 크니까 뭐 드론으로 막 농약 뿌리고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트랙터의 자동화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. 그 재밌는 게 밥캣을 이런 중장비 회사로만 알고 계시지만 제가 미국 살아보니까 한 달 좀 넘었지만 얘네가 그 픽업트럭 같은 거래요. 밥캣 픽업트럭이 그냥 로드에 그냥 공도에 굴러다니더라고요. 우리는 포터2가 다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시장을. 로보틱 DJ로 보자. 여기 로봇팔의 실제 사용 예를 보고. 부산 로보틱 로봇을 네. 지금 물체를 이제 다른 곳에 이식할 수 있는